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량을 할때 함량 계산식을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전 같은 공정서에서는 실제 사용 가능한 계산식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자가 함량 계산식을 세워서 계산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은 이 일이 은근히 헷갈린다는 겁니다. 본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는 그런 고충이 시원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량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의약품 공정서에 나오는 방법으로 검액과 표준액을 각각 크로마토그래피 기계에 주입하여 얻은 피크의 면적을 비교하고 비례식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농도의 표준액 피크로부터 검량선을 작성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검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검량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번거롭긴 하지만 훨씬 정확합니다.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방법인 비례식을 이용하여 함량 계산식을 세우는 것과 비례식을 이용할 때의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액과 표준액을 제조하여 각각의 피크 면적을 계산합니다. 검액에 의한 피크 면적을 Response of Unknown, RU라고 하고 표준액에 의한 피크 면적을 Response of Standard Solution, RS라고 하겠습니다. 중량 퍼센트 농도로 표기되는 함량은 검체 무게에 대한 분석 대상 물질의 백분율입니다. 함량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품의 순도 또한 표준품 무게에 대한 분석 대상 물질의 백분율이죠. 표준품 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계산식을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은 피크 면적은 검액과 표준액에 녹아 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액의 피크 면적을 표준액의 피크 면적으로 나눈 값은 검체의 분석 대상 물질 무게를 표준품의 분석 대상 물질 무게로 나눈 값, 즉 WAS분의 WAU의 표준액의 부피를 검액의 부피로 나눈 값, VU분의 VS를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만약 검액의 농도와 표준액의 농도가 같다면, 검체 무게 나누기, 검액의 부피, VU분의 WU가 되겠죠. 는 표준품 무게 나누기, 표준액의 부피, 즉, VS분의 WS와 같고, 등식에서 WU와 VS를 바꾸면 다음의 식이 됩니다. 이 식에서 VU분의 VS를 WU분의 WS로 치환하고 정리하면 RS분의 RU는 표준품 순도 PS분의 함량이 돼서 함량은 RS분의 RU 곱하기 표준품 순도 PS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액과 표준액의 농도가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런 경우는 단위 농도에 대한 피크 면적의 비로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피크 면적을 농도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함량은 RS분의 RU 곱하기 CU분의 CS 곱하기 PS가 됩니다. 계산식에는 농도보다 시험할 때 측정한 무게나 부피를 직접 반영해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농도는 부피분의 무게이므로 농도를 무게와 부피로 바꾸면 함량은 RS분의 RU 곱하기 WU분의 WS 곱하기 VS분의 VU 곱하기 PS가 되고 표준액이나 검액 조제 시 희석을 해줬다면 다일루션 팩터를 식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다일루션 팩터를 잠깐 설명드리면 다일루션 팩터는 희석 배수, 희석 개수 등으로 표현하는데 희석된 묽은 용액의 부피를 희석 전의 진한 용액의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다일루션 팩터 10으로 희석했다라고 하면 농도는 반비례해서 10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용액 2ml을 10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용매를 넣어 10ml로 해주면 5배 희석한 것이고, 다일루션 팩터는 10 나누기 2는 5가 됩니다. 희석한 용액 5ml을 다른 10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10ml로 희석하면 두 번째 다일루션 팩터는 10 나누기 5는 2가 되죠. 이렇게 두번 연달아 희석한 용액에 대한 총 다일루션 팩터를 구하면 첫 번째 다일루션 팩터 5 곱하기
두 번째 다일루션 팩터 2가 돼서 10이 됩니다. 다일루션 팩터를 계산식에 넣어줄 때는 해당 용액의 최초 부피에 다일루션 팩터를 곱합니다. 그래서 검액 최초 부피 VU 옆에 검액 다일루션 팩터를 곱해주고 표준액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함량 계산식에 또 들어가는 항으로는 분자량 B가 있습니다. 표준품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표준품과 분석 대상 물질의 염의 형태가 서로 달라 분자량이 같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계산식에 표준품의 분자량분에 분석 대상 물질의 분자량을 곱해줍니다. 만약 내부 표준물을 사용해서 분석한 경우 계산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내부 표준품은 주입량과 추출 회수율의 차이를 보정해주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분석 대상 물질 피크 면적을 내부 표준 물질에 의한 피크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에 검액의 내부 표준 물질 피크 면적분에 표준액의 내부 표준 물질 피크 면적 항을 곱해준 결과가 되죠. 마지막으로 제품의 경우 함량 기준이 제품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의 식에 제품 한 개 단위의 무게를 곱하고 단위 제품당 분석 대상 물질의 무게를 나눠줍니다. 자, 모든 경우를 계산식에 넣다 보니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항은 제거하고 사용한다면 모든 경우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맞는 계산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비례관계를 이용한 함량 계산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검액의 피크 면적과 표준액의 피크 면적이 최대한 동일하게 나오도록 용액을 제조해야 시험 오차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검량선을 작성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준액의 농도와 피크 면적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표준액의 농도가 2배 증가하면 피크 면적도 딱 2배가 증가할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왜냐하면 검량선 자체가 그래프의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Y절편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AX 형태의 검량선이면 농도에 대한 반응, 즉 피크 면적이 정비례 관계가 되겠지만 실제 검량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오차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검액과 표준액의 피크 면적 차이를 되도록 작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설명하면 XY 평면에 표준액의 농도와 피크 면적을 표시한 파란 점이 있습니다. 비례관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노란색 선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표준액의 농도를 달리해가며 검량선을 그리면 빨간색 선과 같은 검량선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Y절편이 0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표준액보다 아주 작은 농도로 검액을 만들게 되면 노란색 화살표로 농도를 추정하지만 참값에 가까운 검액의 농도는 더 작습니다. 검액 농도가 표준액보다 아주 큰 경우 계산한 값은 참값에 가까운 값보다 더 적은 농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정량시험에서 함량 계산식을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량 정의에 따른 표준품 순도 계산 및 함량의 적합 부적합 판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